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좀 특징을 잡아보자면은 이 어닝 시즌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한 관련된 수혜주가 생긴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셀럽들의 말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실적만 놓고 봤을 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입자 수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함께 낮춰 잡은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600 선에서 $300 선까지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셀럽들의 말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넷플릭스가 좋은 투자처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넷플릭스에 대해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계획은 분명 장점은 있지만은 눈에 띄는 성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도 나가다시피 많은 투자은행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목표 주가 $605 선에서 $300 선까지 낮춰 잡았고요.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605 선에서 $300 선까지 그리고 웰스파고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600 선에서 $300 선까지 일단 대부분의 IB들의 목표 주가를 50% 넘게 낮춰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김선규 소장님께 연결을 해서 함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강등시킬 수도 있나요?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거의 절반 후려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투자 의견들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러면서 넷플릭스 뭐 바이더디 파면 안 된다 라는 식의 기사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우선은 네.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넷플릭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 오늘 여기 이만큼 해가지고 갭이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에서 네. 이렇게 떨어졌고 이 차트에서 차트 지금 볼까요? 네, 현재 이 차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전에 700불까지 갔던 게 지금 이미 한 350불 때까지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저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226불까지 거의 한 3분의 1 더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정도 이미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대략 한 300불 전후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넷플릭스가 그만큼 지금 그 성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거는 분명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OTT 시장 전반에 걸친 것인데 그래도 자금이 있는 그 디즈니라든가 아니면은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버틸 수 있는데 이 넷플릭스는 순전히 구독료만 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지금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의 구독료 자체가 좀 비싸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격 인상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가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관련된 투자 의견들이 지금 하향이 되고 있는데 아마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 또 넷플릭스를 저가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넷플릭스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 김성현 소장님께서는 굿모닝6에 나오셔서 곡물가격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곡물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또 한 셀럽의 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MJ 캐피털 설립자인 에릭 잭슨이 현지 시간 4월 20일에 남긴 발언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일부 국가가 deep into famine levels, 기근 수준에 빠질 것이라는 합의된 견해가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부족은 계속해서 조금 나타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일어난 일종의 슈퍼사이클 원자재 붐과 비교를 할 때는 They are still in my eyes undervalued. 지금은 과소평가가 된 것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곡물 가격과 관련된 또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연말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지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뭐 곡물 가격, 식량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성규 소장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런 곡물 가격은 어쨌든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궁금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개인 투자자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에서는 한번 크게 뛰어오르긴 하겠지만은 이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시점이 전혀 아닙니다. 네네.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전부터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기근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자꾸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작년 대비했을 때 밀 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6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옥수수가 지금 그야말로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보니까 8달러가 지금 넘어갔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이게 앞으로 그 사료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제 육류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진짜 기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돈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우리가 이건 조금 조심해서 그리고 굉장히 눈을 좀 많이 두고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곡물 가격, 식량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관련된 우리나라에서도 뭐 식량 관련, 곡물 관련, 사료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곤 있지만 지금은 또 약간은 또 조금 높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올 때 조정을 받을 때 찬스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셀럽 이야기 확인해봤고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최영 캐스터. 네, 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애프터에서 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트위터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된 셀럽들의 말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프리즈의 자동차 분석가인 필립 후초이스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테슬라는 머스크보다 큽니다. 테슬라 is bigger than Musk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리적으로 크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테슬라의 주가에는 일론 머스크보다는 테슬라의 그 자체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직원들의 정상화이고 그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입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장에서 얼만큼 더 생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이야기를 김성규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어쨌든 1000달러 근방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영향이 좀 영향을 덜 받는다 듯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건 참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선 네. 첫째로는 이 머스크가 한번 말만 했다면은 주가가 출렁거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 고맙게도 지금 트위터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테슬라가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여기 테슬라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자리에서 여기 이 자리 972달러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서 일단 약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건 기술적 반등이 있고 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좀 더 내려가서 아마 여기 850달러 아니면 이제 여기 800달러대 근처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테슬라를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신 게 좋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 나온 게 생산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기가팩토리가 지금 뭐 아무리 잔업을 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결국은 원자재 공급이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기가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를 만드는 원자재인 그 리튬하고 니켈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들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데다가 또 공급이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과연 2분기나 3분기에서 이거에 대한 분명히 실적에 영향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건 조금 관망하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분기까지는 테슬라가 선방을 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재 공급 이런 것들의 부족 때문에 2, 3분기에는 뭔가 실적에 약간의 미스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때 뭔가 주가의 조정이나 오히려 찬스를 그때 좀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셀럽은 말했지 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